산은 높고 대지는 푸르른 캄보디아의 아침. 온 가족이요. 트랙터 타고 어디 가시나 봐요. 사장님, 내 꽃이 따고 물 주고 할 테니까 잘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 하는 솜씨 있어요. 시어머니 순옥 씨의 다부진 결심에 기대가 큰 친정 가족들. 친정 부모님이 6남매를 키워낸 일터 배추밭에 도착했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길어서 물을 주는 모습이 우리네 옛날 방식하고 많이 닮았죠? 네, 하지 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물 주면 되지요. 2년 전 생각이 나서 그러시는지 친정 아버지가 계속 웃으십니다. 아무튼요, 한국하고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어요. 순옥 씨도 호언 장담한 게 있으니까 힘들어도 묵묵히 물지개를 쳐야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0kg이 넘는 양동이도 무거운데 이걸 두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다. 이하나. 어디로. 너무 힘들다. 결국 물지개를 놓고 줄행랑 치는 순옥 씨. 오늘 일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요, 고추밭에서 고추 따기예요. 어떻게? 박가사돈이 알려주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며느리 통역 덕에 따는 방법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조금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서는 며느리가 산후 조리한다고 곁에 없었죠. 순옥 씨 생각해 보니까 박가사돈이 많이 답답하셨겠다 싶어요. 어릴 때 부모님 밭일을 도왔던 숙각까따 씨. 가난한 집에 6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못 먹은 게 한이었대요. 그 학교 갔다 오잖아. 밥에 좁다고 쪄가 울어서 배 많이 고프는데 밥도 적으니까 막 울었어. 또 밥 먹어 또 일해 갔잖아요. 그럼 막 울었어. 먹는 것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며느리의 마음 이해가 되네요. 아이고, 잠자리도 쉬어가는 더위입니다. 순옥 씨도요, 더위가 너무 힘든 눈치인데요. 땀이 줄줄줄 흐른다, 나네, 지금. 아유, 나 봐. 아! 외마디 비명과 함께? 아니, 여보세요. 순옥 씨. 도망가고 싶다. 네? 도망가고 싶다. 어디로요, 어머니? 꽃이 밭에서 탈출하고 싶다. 너무 더워. 아이고, 제가 묻고 싶은 말이었는데. 아, 내 복수 똑바로 당했네. 그래, 좀 뒤도 내가 사돈 일 막 시키는 그 생각이 나갖고 난 도망가도 못하고 꼭 참고 그래도 했어요. 역시 사람은요, 상대방 입장이 돼봐야 느껴요. 작은 캄보디아 고추를 원망하면서 따기를 3시간. 순옥 씨, 임무 완료했어요. 고맙습니다. 시원한 물을 건네는 친정 아버지.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이런 느낌일까요? 아이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논에서 뭔가를 하는 숙각까따 씨의 친정 오빠. 그렇게 했냐 이거? 고기나. 후쳐. 물고기를 이래갖고 후쳐. 나무 발로요 고기를 잡는 거예요. 어우, 순옥 씨 아주 신났네. 목걸 잡아. 잡아. 체력이 바닥나서요. 정작 잡는 건 사돈이 하는 걸로. 고기 난다. 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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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독특한 물고기 한 마리 잡으셨군요. 어머야! 오! 세상에 세 마리예요. 수확이 정말 좋으시네. 이걸로 맛있는 거 해주실 거죠? 아주 한가로운 오후인데요. 며느리는 시간 날 때마다 고향 음식 생각나지 않게 질리도록 먹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순옥 씨는 해먹에서 아주 고온히 잠드셨고요. 어머,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 깜깜한 저녁에요. 아니, 뭐가 떨어졌어요? 아니, 수컷 같아시 오빠가 바닥에서 뭔가를 찾으시나 봐. 뭐 찾으세요? 저거, 뭐 저거. 이구머니나, 아니, 뭔가 봤더니 개구리잖아요. 시어머니 순옥 씨는요, 한국에서 가지고 온 고춧가루로 겉절이 하십니다. 내 입이 안 맞는 거 못 먹는 거 어떡합니까? 내 입, 내가 해먹어야지. 아, 색깔도 곱고 맛있겠다. 근데요, 표정은 영 아니시네. 항식용어가 좋다해갖고 이건 안 올게. 냄새가 나서 나는 파이네 그거. 겉절이에 실패한 순옥 씨, 뭔가 다른 일을 벌이시나 본데 친정 어머니가 사돈 모습에 의아해요. 소금은 헌치야지. 소금은 헌치야 내가 이제 꿈으로 가지. 순옥 씨가 선물한 김을 꺼냈어요. 내친 김에 막김 만드는 방법을 사돈한테 전수합니다. 앞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서 드세요. 잡은 생선으로 끓인 국에 개구리 튀김까지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전통 밥상이 아주 푸짐하네요. 선물 받은 김은 친정 아버지가 아주 맛있게 드십니다. 김치 있으시면 참 좋겠다. 김치 없어요. 요 김치 저랑 생각해요. 된장찌개는 없습니까? 고향 음식 절로 생각납니다. 많이 안 드시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제. 먹기 향신 냄새 난다. 음식이 제법 많이 남았는데 다 모아갖고 이거 뭐 하시려고? 자, 이건 개조요. 개. 아니, 음식을 절대로 버린 적이 없다는 순옥 씨인데 놀랄 놓자네. 캄보디아에서요, 역사를 새로 쓰시나 봐요. 불쌍한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 나도 그래, 한국에 갔을 때 나도 못 먹더고 자꾸 음식 그냥 먹고 싶잖아. 지금 저 어머님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이게 돼요. 그럼 못 먹는 걸. 어머니 이거 못 먹어요. 어머니 저는 안 맞아요. 그런 걸. 너는 왜 못 먹느냐. 맛있는데. 밥 먹으라 했더니. 안 먹는 거. 쟤는 입맛도 별나다 하고 그랬는데 내가 따고 와서 음식을 먹어보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고 내가 많이 먹으라 했는 게 잘못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순옥 씨는요 배는 고프고 먹을 건 없고 아침 식사 뭐예요? 망고예요. 맛있다.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던 건데, 그죠? 맛있다. 자, 너보다 내가 더 사먹기 생이 났다. 맛있다. 아유, 어떡해. 망고의 맛을 알아버린 시어머니. 이제 한국에서도 며느리하고 함께 드셔도 좋겠네. 친정 방문에서 빠질 수 없는 여정입니다. 캄보디아 왕궁으로 가족들이 나들이 왔어요. 아, 이게 전부 다 왕궁이냐. 예, 며느리의 나라가 신기한 시어머니 순옥 씨. 150년이나 된 건축물에 실제로 국왕이 거주한대요. 거기에 왕과 왕비 그리고 왕족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데요. 금색으로 된 화려한 옷은 물론이고 요일별로 색깔 다른 옷을 입는다네요. 경쾌한 캄보디아 전통 악기 소리에 이끌리듯이 순옥 씨가 아주 덩실덩실 춤추십니다. 시어머니가 즐거워하시니까 며느리 숟가락 같다시도 기분이 좋아요. 자, 가자. 재현아, 한 차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그때를 사진 몇 장으로 남겨봅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동남아시아의 최대의 강. 아, 좋다. 속시원해, 좋다. 어머나, 며느리 덕에 배를 타고 메콩강 구경에 나왔어요. 친정 부모님들도요, 딸과의 여행에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순옥 씨도 바깥 사돈 따라 소리를 마음껏 질러봅니다.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순옥 씨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뿌듯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누앙 다리냐면 수카카타 씨가 주방에서 아주 분주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 고향에 음식 잘 못 드시니까 이 조림에 만들드리라고. 고춧가루 팍팍 뿌린 오이무침에 힘들게 구한 라면도 있습니다. 시어머니 좋아하시겠다. 어머니, 오이무침에 탔어요, 어머니가. 네가 오이 무쳤다고? 예, 아유, 네가 어떻게 무쳤냐. 맛있게 드세요. 맛이 괜찮아요? 맛난다. 고맙다. 일주일 만에 본 반가운 한국 음식입니다. 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어머니 같이 먹자. 잡사 벌써 우리 며느리가 물었고만 하면도 쌀만하네. 내가 얘야 밥을 좀 먹겠다. 맛있다. 지금까지 먹은 라면 중에서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요. 아마 최고의 맛으로 기억되실 거예요. 맛있다. 네,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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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자란 곳의 음식이 제 몸에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이치라는 걸 고부는 이번 여행에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거 망고 드셔야 어머니. 어찌고. 네 어렸을 때는 가정이 어려워갖고 이거 망고는 못 먹잖아. 한번도 여기 와보니까 네 사는 생활을 보냐니까 네가 참 자랄 때 고생했는 게 참 안 됐다 마음이 들더라고. 6년 만에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고맙습니다. 한층 가까워진 고부. 그래도 우리 사람이 바뀌어요. 아니야, 그래도 조금만 더 아끼래. 아니, 그래. 아끼야만 너가 잘 산다. 네, 제세 라이마야, 세 라이마야, 번지, 꽝바다이다, 꽝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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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야 한이 너무 아이고 나 맛있다. 맛있는 거 많고 또 잡는 건배 건배 그런 거 아니야. 어, 잘 줄까요? 난도 여기 왔는데 우리 음식 먹고 싶은데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가면 참 서럽겠어요. 그런데 가도 무조건 가면 안 서럽겠어요. 그러니까 난도 여기 와봤으니까 이제 한 번씩 사 먹어라 그러고 싶어요. 이해해주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나중에 잘 살지 짓도록 아껴쓰고 전보다 조금 더 아껴쓰게 될 거예요. 최후의 만찬이 차려지는 아침입니다. 사돈이 닭 좋아한다는 제보를 듣고 친정 식구들이 아주 분주해요. 아이고, 사돈. 왜 날 돈을 주는데요? 아, 줄로이들 롱키까. 아, 근데 이게 얼마라? 200원에 10원. 10원? 예. 그래도 사돈 고맙습니다. 근데요, 내 돈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거를 기념으로 한 개는 가져가고. 한 개는 사돈이 가지고 가지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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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라 돈벌이 가네. 집회 한 장이지만은요 순옥 씨한테는 특별한 경험을 생각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죠. 이별을 앞둔 마지막 식사입니다. 사돈들은 오해를 풀었고요.
그리고요, 고분은 서로에게 한 발짝씩 다가간 시간이었어요. 이제 남은 일은요, 가족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끼면서 말해요. 사오지 마라, 이제. 이거 왜 사오라?